DA14에서 뭐 배웠나요? DA14에서는 예. DA14가 지금 배운 거예요? 아니요. 아 지어 그때 배운 거는 저것들은 무엇이니? 그래서 어디 있는 몇 개? 저것이니까 멀리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여러 개가 뭔지 물어보고 답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Card. C-A-R-D. C-A-R-D. 셀 수 있습니까? 네. 하나 있으면? A card. 문장에서 a card로 쓰일 거고요. 여러 장 있으면? Cards. Cards. 이렇게 쓰이겠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That. T. Those. 아, those입니까? 아, that. That입니까? 뭐 할래요? D-H-E. D. I-T-H. D-H. A-T. A-T.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day. day로 바꿔 쓸 수 있나요? 네. 희한한 일이군요. 어떻게 day가 됩니까? 한 개인데. 이것도 그거, 이거 그거, 저거 그거. this도 it, that도 it 한 개니까. 네. 계속해서 저것들 those. those. T-H-O-S-E 한번 길어봤자 day. day. 그래서 문장에 보면 day가 뭐 저것들 뭔지 물어봤더니 그것들 뭐다 그것들 뭐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네. 계속해서 clock. clocks. C L O K 아 K-U-C-K-S. 오 시계 셀 수 있고 여러 시면 이렇게 쓴다. clocks. 네. 그래서 balloons. balloons. B A L L O O N S. 그렇죠. balloon 여러 개니까 balloons. 그래서 kite. kite. K I T E. 오케이 좋고요. toys. toys. T O Y S. 그렇죠. 오케이 그럼 얘들이 문장에 있는 것들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that이 it인지 those가 they인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 좀 헷갈리시기 바래요. 월요일이어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 뭔가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자 전번에 배웠던 저것은 뭔가요는 뭐였어요? 저거 뭐예요? What are these? 또 가르쳐야 돼. 아, 이랬어. 저것은 뭔가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giraffe. 이런 거 안 배웠어요? It's a tiger. 배웠어요. 저거 뭐니? 하려니까 that이고요. 왜 네. 이때는 what are가 아니고 what is입니까? that은 한번 길어봤죠? It. 그러니까 it하고 어울리는 비동사 is를 써야 된다고 말고 딸토록 한 여섯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 뭔가요? What are these? 네? 아 what are those? 정신 차리세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ose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말 속에 they가 나오죠. 그래서 네.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여기 s도 붙어 있는 이유 왜 붙어 있어야 되죠 여기 s? 여러 개여서요. 됐습니까? 오케이 반복됩니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이것들은 무엇인가요는 뭐였더라?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아이고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시험지에 왜 card 적었어? 네? They are cards. 시험지에 왜 S 안 붙였냐고. 아, 저거 봐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물음표도 안 붙였겠구나. 네, 그래, 물음표도 안 적고요. 맨날 하는데 또 해야 됩니까? 월요일병. 월요병. 아, 월요병? 그러면 다른 요일은 안 그랬었나요? 인종. 오케이, 단어 쓰기 100점. 왜 10점 까였을까요? 네? 아까 저가
that하고 those를 안만 길어봤자 뭔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